안녕하세요. 세달입니다. 세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인터뷰를 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우리 국내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이 세차 문화를 알리신 분이자 쉽게 우리나라에 처음 셀프 세차 기계를 도입하신 분이에요. 개척자라고 말씀을 시작. 거창하게 하시네. 아니, 근데 뭐, 틀린 말은 아니니까 뭐 시작이죠.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셀프 세차장 브랜드 중에 워시존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워시존 브랜드에 김철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아, 간단하게 인사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셀프 세차 브랜드 워시존 김철문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응 좋아요. 좋아요. 인터뷰 아무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셀프 세차 문화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냥 약간 이런 세차 시장의 문화의 좀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역사를 한번 간략하게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할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바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146개가 되는데 146개가 있어?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셀프 세차가 없었던 시절은 언제였고, 또 그때 당시에 좀 세차 문화는 어땠습니까? 셀프 세차가 들어온 거는 맨 처음 들어온 거는 91년도에 91년도 90년도에 제가 그 미국에서 무역회사로 시작해서 89년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90년도에 처음으로 그 한림세차기라고 지금 국내 1위 업체이긴 한데 그때 자동세차기 처음으로 오프한 게 그때가 이제 우리나라 자동세차기의 시초가 됐고 그리고 91년도에는 셀프 세차기를 같이 들여왔고 사실 당시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때 네. 세차를 하시긴 하셨나요? 90년대 때 사람들이 그때는 주로 손세차 위주였죠. 집 앞에서 보통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때 당시에는 뭐 자가용이라 그러죠. 네네. 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부의 상징. 그래서 대부분 기사를 두고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그 먼지 털 같은 긴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로 기사가 수시로 이렇게 먼지 털고 또 양동이 퍼서 네네. 집에서 세차를 하거나 또는 손세차를 맡기거나 네, 그게 대부분이었죠. 시장이 그렇게 얘기 들어보니까는 엄청 옛날 이야기 같네요. 그러니까요. 엄청 옛날 이야기 같은데 빠르게 많이 발전한 거죠. 그러게요. 지금은 저희도 뭐 영상 촬영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환경에서 요즘은 세차를 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예쁜 세차장이 우리나라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것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설적으로나 뭐 네네. 전체적으로 좀 시각적으로나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또 빠르게 발전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독특한 문화 그리고 모임의 문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셀프 세차도 동호회들도 많고 사실 셀프 세차로 동호회가 있다는 거 아마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호주에서도 이런 우리 그 워시존 시설이나 이런 네네. 동호회 문화 이런 걸 취재해 가기도 하고 실제로 취재를 해갔나요? 네네. 미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처음 들여올 때 미국은 이미 셀프 세차 문화가 그때 역사가 한 30년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국은 아마 예전 모습 거의 그대로예요. 대단히 걸음가고 네네. 요즘 간간히 구글링을 좀 해봐도 한국의 한 2000년대 정도의 시설이랄까요? 과거에 좀 동전 넣고 완전히 무인화였고 미국에서는 그냥 튼튼하게만 네네. 도난 방지 여기에만 이제 관심 있고 시설에 대한 변화라든가 이런 거는 뭐 큰 발전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90년대 때 처음으로 내가 이 기계를 한국에 도입을 해야겠다 그거를 생각하실 좀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실 뭐 특별한 계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사실 제 관심 분야는 네네. 오히려 뷰티 쪽이었지 그 기계나 뷰티요? 이런 쪽은 사실 생소한 분야였는데 제 형이 그때 친형이 SK 다니면서 네네. 그런 쪽에 미국에 이제 놀러 왔다가 네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자동세차가 처음 도입돼야 되는 시기가 왔다 주유소들이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오퍼를 받았고 네네. 그게 이제 시작으로 셀프세차보단 자동세차가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자동세차 반응도 당시에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아요. 처음 들어왔을 때 자동세차도 초기에는 사실 좀 엉망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기계 장치도 안정화가 안 돼 있었고, 아. 뭐 그래서 파손 사례도 많았고, 그리고 주유소에서 그때 그 기름 넣으면은 네네. 공짜로 세차해 줍니다. 아, 네네. 그런 쪽에. 그런데 주유소들이 이제 속속 자동 세차들이 들어서는데, 네네. 제가 그때 당시에 셀프 세차를 들여와서 동전을 넣고 공짜로 세차해 주는 자동 세차를 놔두고, 네네. 그 힘들게 솔질하면서 그 세차 셀프 세차를 한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라고 주변에서 당시 인식으로 봤을 때 사실 그랬습니다. 기름 넣으면 공짜인데 뭐하러 거기 가서 솔질 힘들게 내가 그런 힘을 내면서 그렇지. 그리고 뭐 초기에는 고생들도 많이 했죠. 아. 겨울에 그 바닥에 뭐 얼음이 쌓이고 아.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 그렇겠네요. 당시에는 지금이야 좀 기기 시스템들이 많이 좋아져서 세차장에서 얼거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초기에는 거의 뭐 아이스링크장 방불케 했겠네요. 그래서 모래도 뿌리고 막. 네, 아, 좀 아,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게 돼요. 지금 시작부터 좀 3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경력이 이 시장에서는 물장사 30년이라고 사실 아, 31년째입니다. 31년째. 아, 네. 아, 지금 그러니까 뭐랄까 제가 이 시장에서 지금 조금씩 이래서 저도 오래했다 생각했는데 그래봐야 7년 이거밖에 안 되거든요. 아, 어마어마한 선배님을 만나가지고. 아유, 선배님을.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덕분에 그 좋은 세차장에서 영상도 찍으면서 좀 먹고 살고도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번만 더 하면 더 잘 것 같다 하는 아. 뭐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미국에서 처음에 세차 기계를 들여올 때 그 과정이 궁금해요. 어떤 기계를 들고 오고 또 설치나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제가 이제 폼나게 여의도에 네. 법인 설립을 하고 네. 아. 그때 당시에 상호는 골든크로스였어요. 아 골든크로스. 그래서 이제 자동세차와 셀프세차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셀프세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이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주로 들어간 부분이 지방 상권에 네네. 그 자동세차가 들어가기 어려운 어떤 그런 아... 환경에 있을 때 네네. 독립형 셀프세차기라고 아... 뭐 그런 캐비넷같이 생긴 아... 그런 부분에 고압수하고 예, 예. 거품솔만 있는 그런 한 대짜리죠. 아... 그게 이제 주유소 옆에 속속 이렇게 붙어나가기 시작했고 아... 지금의 셀프세차 전문 그런 매장이 생긴 거는 92년도에 처음 생겼습니다. 평택의 1호점이 네, 네 칸짜리. 아. 네. 그때 처음 생겼고요. 그리고 아, 그때 네. 당시에는 기계도 전부 미국에서 수입 완제품이었어요. 아. 네. 그러면 설치도 미국 사람들이 와서 직접 설치해 주신 거예요? 아닙니다. 설치는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러다가 제가 96년도에 네네. 그 지금 노브러시라고 하기도 한데 터치리스 네네. 자동 세차기 레이저워시라는 거를 미국에서 또 처음 들여왔습니다. 그게 노브러시가 96년도에 먼저 제가 처음 들여왔습니다. 지금 막 유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있었던 기술인가요? 그때도 사실 너무 빨랐어요. 아 이거다 싶어서. 네. 그래서 한국에 들여왔는데 망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셀프세차 시장도 좀 좋지만은 지금은 노브러시 쪽도 이제 조금씩 뭔가 좀 알려지고 그러니까,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돈 된다고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앞으로 많습니다.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자동세차 쪽은 그 방향이 맞습니다. 아~ 근데 저는 조금 너무 이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객의 기대치와 눈높이하고도 어느 정도 부합이 돼야 되는데 아~ 그때 사실 제가 넉대 깔고 실패를 했던 이유는 네네. 고객들은 뭐 기름 넣고 공짜로 세차를 받았든 천 원을 줬든 간에 아. 돈 주고 세차했는데 때가 잘 안 나가요. 아. 네, 다 질스의 한계죠.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로부터 이제 그런 항의들을 많이 받고 뭐 이게 세차기냐 샤워기냐 뭐 아, 예. 결국은 제가 아, 오케이 그냥 책임지고 그래서 그때 그 시장을 접고 나서 그 주유소 한 켠에 이렇게 뭐 많으면 두 칸짜리 뭐 이런 부속 시설로 이렇게 전전긍긍 하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프랜차이즈 형식을 빌어와서 뭔가 좀 동일한 이미지 속에 동일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세차장을 네. 컨셉을 한번 잡아보자 했던 게 광역시 기준의 그런 거점 도시에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하는 그냥 저냥 그렇게 흘러가다가 IMF가 이제 터졌어요. 아. 제가 레이저워시도 실패했고
셀프도 아. 그냥 전전 긍긍하는 네. 와중에. 그래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아. 저 혼자 남았었어요 사실 아. 그 시절에. 환율은 뭐 배로 뛰어버리고. 아 그렇죠. 그랬다가 제가 승부를 또 한번 걸었죠. 그 뭐 하루 딱 고민하고. 네네. 조선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어요. 신문에 신문에 네, 전면 그때는 광고를. 그 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같이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었으니까. 아. 그래서 뭐 제가 잘 살아서는 아니지만 하루 그 전면 광고 내는데 그때 당시 돈으로 2천만 원이에요. 잠시만 대표 그때 집값은 얼마였습니까? 강북 기준으로 집값도 뭐 그 정도 하면 웬만한 집도 뭐 살 수 있을 정도 엄청 비쌌어요. 엄청 비쌌어요. 와. 신문이라는 그 매체가 그것도 네네. 전면 광고 한번 낸다면은 아, 2천만 원이었어요. 어떻게 효과를 좀 보셨나요? 집을 한 채 태우셨는데 그냥 모험을 건 거예요. 네. 올인을 한 거예요. 그냥 좋다. 내가 이대로 말 수는 없지 않는가. 아, 그래서 초점을 창업에 초점 맞췄어요. 네네. 그러니까 IMF 이후에 그 힘든 부분들도 많았고 네. 그 명예퇴직자들 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이제 다들 망해나가는 그런 자영업자들. 네네. 기껏 할 수 있는 창업 아이템 그래봐야 식당이나 이런 것밖에 없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뭐 직장 생활 하다가 누가 식당도 할 수가 없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전면 광고 때리고 창업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 그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지 않는 그런 창업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무역센터에서 그때 무역 그 저기 사업 설명회를 하고 네네. 사업주들은 모으기 시작하고 아. 그런데 의외로 완전히 막 불 붙듯이 네. 전국에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도 그게 기록인데 네네. 1년에 89개의 매장을 오픈시켰어요. 89개요? 네네. 1년에 이게 원래 가능한 숫자인가? 당시에 제가 세세모로 공사랑 기계 네네네. 팀에 있었는데 1년에 제일 많이 친 게 40개 정도 아마 그럴 있었어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또 시설들 규모가 주종이 이제 4칸 아, 아. 또 규모가 크면은 6칸 아, 그리고 건물도 조그맣고 아, 그래도 이게 엄청난 숫자인데 이게 그 기록이에요. 네, 진짜 신기록이네 이거는. 와. 그럼 이 IMF가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기 때가 됐죠. 저희들한테. 이 우리나라의 셀프 세차가 문화가 정착된 시기가 바로 그때. 아, IMF 때구나.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위기이자 기회가 된 네. 그런 기회가 됐네. 왜냐면 이게 이 창업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설명하기가 쉬운 게 지금은 조금 변했지만요. 기술이 없어도 되고 또 맞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땅 임대도 당시에는 좀 더 뭐 지금보다는 좀 더 편했을 거고요. 그렇게 엄청나게 대규모 투자 금액이 들어갔던 창업은 아니었을 맞습니다. 것 같거든요. 지금은 많이 고급화되고 네네. 대형화되다 보니까 이제 투자금도 많이 들고 왔는데 그때 당시는 한 뭐 건물 짓고 기계 놓고 뭐 하고 하면 한 1억 2천 정도면 창업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충분히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리고 우리나라에 없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꾸준하게 안정적인 어떤 그런 수입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한 그렇죠. 또 그때 전국에 많이 확산이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말 그대로 거의 90개 가까이 창업이 되고 나서 세차장에 손님들은 좀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소비자들의 반응은 속속 이제 승전보를 알린다 그래야 되나? 네네. 매출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하려고 아~ 네, 그런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저도 아~ 사실 몰랐어요. 자동세차가 있어. 네. 그런데도 근데 이제 그 시기적으로 네네. 자동세차가 이제 뉴스에도 떠들고 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그 스크래치도 많이 나고 네. 그런 어떤 세차기의 오작동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있던 시기에 아~ 셀프세차가 이제 어느 정도 성숙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당시에 그 주유소에 있는 세차기에 들어가면은 뭐 앞범퍼에 뭐 스크래치를 했다 아니면 찌그러졌다 앞유리가 금 갔다 네. 이런 뉴스들이 그때 당시에 맞습니다. 좀 많이 나왔어요. 뭐 녹이 생긴다 뭐 아무튼 말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셀프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때 바뀐 인식이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뭐 자동세차기 들어가면 차에 안 좋다라는 인식이 요즘 들어 더 확산됐지만 그때 당시에 아마 바뀌었던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사실은
94년도였죠. 그 여의도의 본사를 네. 도시에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직접 생산하고, 그, 물론 뭐 직접 생산인 게 뭐 거창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 네네. 부품들 전부 수입산, 전부 부품에서 조립 생산 정도의 수준이었죠. 네. 그래서 94년도에 본사를 대구로 내렸어요, 한동안. 아. 왜냐, 주로 지방상권이 네네. 그 수요가 많았으니까. 아. 그래서 직접 거기서 대구에서 그 조립 생산까지 하면서 단가를 네네. 낮췄고, 기계 단가를 아. 낮추고, 거기서, 대구에서 대구 주변에 그쪽에서 셉세창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셉세창 메카가 사실은 대구가 됐어요. 저희 본사가 거기 있는 동안 한 10년 정도를 맞아요. 대구에 맞아요. 본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 그때부터 직접 생산을 해왔고요. 실제로 맞아요. 이게 소름 돋는 게 대구 쪽하고 경상도 지방이 진짜 세차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 손세차도 그렇고 덴트 뭐 외장 쪽으로 전문가분들도 실제로 경상도에 엄청 많이 포집이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지 않나요? 경상도에 맞습니다. 이쪽에 자동차 문화가 정말 잘 발달돼 있어요. 와. 그때 당시도 뭐 장사 잘 된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이렇게 생겨났고 그래서 동전 넣는 그런 셀프 세차 문화가 거의 20년 동안 네. 큰 변화 없이 네, 그렇게 충분히 잘 되니까 네, 갖고 정체돼 있었죠 사실은.